제2공항 건설 사업의 주민공청회에서 국토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내용의 부실 여부를 놓고 제2공항 찬반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봉계동 매립장에 10월까지 쓰레기 반입이 허용되지만 주민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제주도가 실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쓰레기 대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영인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영인들은 국가 배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노부부와 아는 사이인 화물차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2공항 찬반 주민 간에는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주민들 요구로 마련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쟁점은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제2공항 예정지 조사 결과 숨골 69곳이 발견됐지만 국토부 보고서에는 8곳만 반영됐다며 부실 조사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숨골이 사라질 경우 수해 위험은 물론 지하수 고갈 우려도 높아진다는 주장에는 찬반 주민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메워버리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꾸로 솟아납니다. 지금 경작지, 마을 이런 데로 다 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영향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제주공항 불편시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 공항을 건설해 주십시오. 조사 범위와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동식물상의 평가 범위를 계획지구 경계에서 2km로 정했지만 제주 제2공항은 300m에 불과했고 여름철에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류 철새들 위주로만 했고 이제 여름 철새라든지 그리고 텃새라든지 육상에 서식하는 새들 조사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범위를 설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2공항 찬반 주민 간의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토론회 중간 수차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든 뒤 환경부와 협의하고 오는 10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가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의 항공화물 운송 중단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양대 항공사가 오는 10월부터 청주와 대구, 광주 노선의 항공화물 운송을 중단하면 전량 항공화물에 의존하는 제주의 경우 채소의 신선도가 떨어져 판로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운송 중단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4.3 생존 수영인들이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비로소 건네받았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생존 수영인들이 재심 판결 이후 7개월 만에 법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불법 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수영인들이 감회에 젖습니다. 고생한 걸로 생각하면 다 만족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어른들 다 수고해 주시고 해서 흐뭇한 걸로 생각해 만족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생존 수영인 18명이 형사보상법이 규정한 상한 금액과 구금일수에 따라 청구한 보상금액 대부분을 인정해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하루 33만 4천 원으로 형사보상법상 최대 보상액입니다. 법원은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사보상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법하게 구금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옥에서 구금됐던 시간은 국가가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을 주도해온 4.3 단체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배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3 수용인들과 도민연대는 형사보상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안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4.3 생존 수용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판결에 환영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도 공동 성명을 통해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평화재단과 4.3 연구소, 4.3 유족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70여 년 동안 고통받아온 생존 수용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명예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봉계동 매립장을 더 사용하게 해달라며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책위는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 끝에 제주도와 이 협약을 이행할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조건으로 오는 10월까지 봉계동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협약 내용을 지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 동복 광역 소각장. 하루 최대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대규모 소각 시설입니다. 동복 광역 소각장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시운전을 거친 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복 광역 소각장이 가동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8월 봉계동 매립장 주민 대책위와 맺은 협약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봉계동 매립장에 쌓인 압축 폐기물과 폐목재 9만여 톤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의 반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가 30%에 그치다 보니 나머지는 북부 소각장 사용을 3년 연장해 소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 하지만 봉계동 주민은 물론 소각장 사용 연장 협의 주체인 삼북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도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은 저희들 말고 주민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폐목재하고 압축 쓰레기가 저희 매립장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자간 협상을 해야 될까. 제주도는 임시 방편으로 내년 2월까지 봉계동 매립장에 쌓인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만 3천여 톤을 동복 광역 소각장으로 옮겨 처리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5만여 톤이 남아 봉계 매립장과 소각장의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 쓰레기 대란의 불씨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주민대표하고 행정대표에서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기 응변으로 급한 불만금에 시간만 끌면서 쓰레기 대란의 위험은 수년째 눈덩이처럼 커져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밤사이 제주 중문 관광단지에서 70대 노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겁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 인도에 걸터앉아 있던 주민들 앞으로 갑자기 1톤 트럭이 돌진합니다. 달리는 트럭이 인도를 덮치면서 서 있던 20대 남성은 급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앉아 있던 3명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75살 김모 씨 등 70대 노부부가 숨지고 55살 강모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 세 분이 택시를 기다리려고 보도 위에 앉아 계셨고요. 음주운전 차량이 그분들을 그냥 치고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만취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53살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5%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이렇게 사고를 낸 건 아니고 음주로 인해서 보행자를 못 받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걸로 보여집니다. 트럭 운전자 A씨와 교통사고로 숨진 70대 노부부는 중문해수욕장 인근에서 장사를 하며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들이던 이들은 각자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쓰레기 놔두는 건강생이 아니니까요. 술 먹어 들어가지고 술 먹어도 그거를 책임을 싣고 다 비우는 거예요. 경찰은 A씨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실 안전과 위생을 위해 조리 실무사 근무 시간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만 조리 실무사 근무 시간이 7시간으로 운영돼 살인적 노동 강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조리 실무사의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수도권 기업 플레이스M과 제주 이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레이스M은 체험 상품과 관광지, 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e-티켓과 예약 판매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제공하는 강소 IT 기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8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전 기업의 입지 보조금과 설비 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감면해 주게 됩니다. 공영방송 사수의 앞장서다 투병 끝에 별세한 고 MBC 이용마 기자를 향한 추모 물결이 제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들은 오늘 제주 MBC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추모했습니다. 고 이용마 기자는 2012년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MBC 파업을 이끌다 해직됐고 2016년 복마감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 어제 별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